포대 자체가 따뜻하게 감싸주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. 앞코 라인 살짝 날렵하게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윙팁 라인이 앞쪽에서부터 싹 들어가고 수작업 공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옆쪽 라인이 앞코에서 구두혀까지 올라온 라인 보시고 이렇게 구두의 날개가 또 옆을 싹 잡아줘요. 그리고 말캉말캉하기 때문에 딱딱한 구두 아닙니다. 4cm의 키높이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 고개 있는 이게 라텍스가 들어가는데 7mm의 라텍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구두들이 라텍스가 이 뒤꿈치에만 들어갔어요. 뒤꿈치에만 이만큼이 7mm가. 근데 뒤꿈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앞쪽으로 해서 보여드릴까요? 뒤꿈치부터 싹 이어져서 앞꿈치가 닿는 이 부위까지 죄다 7mm의 라텍스 싹 다 앞꿈치까지 뒤꿈치에서 이게 들어갑니다. 그러면 말캉말캉하게 푹신푹신하게 라텍스가 발을 거의 전체적으로 떠받쳐주고 있으니까 그쵸. 오래 신고 돌아다녀도 딱딱하고 아프지 않는 구두가 되겠습니다. 보세요. 말캉말캉한 라텍스가 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. 예. 폭신폭신하게 신어보실 수 있으실 거고 겨울철일수록 소재 따져보셔야 되고 소가죽. 지금처럼 예. 안쪽에 라텍스가 있는지 얼마나 편안한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신다면 오늘은 꼭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두 번째 신발은 전체적인 스타일이 로퍼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멋스럽죠? 세미 정장에도 캐주얼화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지금 보시는 로퍼 스타일이고요. 앞쪽에 셔링 작업을 해드려서 더 이상 주름 가지 않고 네. 견고하게 신으실 수 있는 부드러워요? 소가죽으로 네.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. 비조장식 한 번 더 멋스럽게 발등 높으셔도 괜찮아요. 옆쪽으로 한 번 더 네. 히든 엘라스틱 밴드 들어갑니다. 뒤쪽으로 샤무드 처리된 쿠션을 폭신폭신하게 넣어드려서 처음에 신발 신었을 때 발목 까질까 봐 걱정하시잖아요. 그렇지 않고 네. 맞춤화처럼 정말 편안하게 신어보실 수 있는 두 번째 댄디 신사화까지 보셨습니다. 그럼요.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드려요? 세 번째 소가죽 예. 캐주얼화가 남아있어요. 자, 정장화 받으셨죠? 신사화 받으셨죠? 134,100원에 이거 더 드릴게요. 캐주얼화입니다. 여기에다가 러닝화만 더 다시면 우리 남편은 신발이 더 필요 없는 거죠? 이것도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캐주얼화, 소가죽, 엠보 처리 소가죽 느낌 그대로 살려놨고요.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캐주얼화 같은 경우는 데님이나 면팬츠에도 잘 어울립니다. 주말에 신고 다니시기 너무나도 좋아요. 안쪽에 동일하게 라텍스 풋패드가 들어가고요. 말캉말캉한 우레탄 몰드착이 딱 들어가고 그래서 남자들이 필요한 신발, 신사화, 정장화 그리고 캐주얼화까지, 요 소가죽의 캐주얼화까지, 세켤레, 벨트까지 134,100원. 여성분들에게 구두 한 켤레 가격도 안 될 겁니다, 이건. 그럼요. 예. 소가죽이에요. 전체 다 소가죽. 오늘은 남성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. 무려 소가죽이 세 컬러가 갑니다. 세 켤레. 벨트까지도 예. 갑니다. 예. 지금 정장에 매일 교복처럼 입으시는 게 정장이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정장화를 신으셨는데 네. 되게 멋스럽고 고급스러워요. 제가 이제 블랙 컬러의 옥스포드 정장화를 신었습니다. 보통 정장에 이 옥스포드 정장화 스타일의 윙팁 라인 들어간 이거 많이 신어요. 남자들 브랜드 다른데 뭐 수입 브랜드 가도 스타일은 거의 동일해요. 유행은 거의 동일하고 디자인도 동일합니다. 하지만 여긴 소가죽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자랑 한번 해드릴게요. 키높이가 쭉 해서 4cm 효과. 쭉.